왜 아빠를 설득해서 이거 제품 만들려고 하지?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하거든요. 이런 정말로 용기 내서 만든 기회 아니면 아빠나 엄마를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 시도를 실제로 진짜 왜 그랬어? 대화를 안 할 것 같아요. 살면서. 그래서 이제 카메라 들고 왜 그랬어? 물어보려고. 근데 이 공연이 아, 조정현을 위한 추모 공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내가 계속 수정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과거를 아픈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아빠 엄마 이혼했던 거, 아빠가 쓰러졌던 거, 아빠가 폭력적이었던 거, 재혼했던 거 그런 내가 혼자 초등학교 때 외롭고 힘들었던 거 그런 게 다 담겨 있거든. 난 여자 줄이야 없죠. 이거 안 되는데. 이건 내 얘긴데. 아니 이 얘기 그만 가. 아 근데 그런 생각했지. 이게 꺼내는 게 아빠나 엄마한테도 힘든 일이겠구나. 그래. 아니 힘든 거 아니지. 아니 자기 입장 가도 내 입장하고 철저. 일단은 첫 번째가 아빠랑 엄마랑 얘기를 한 번쯤 해보는 거야. 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지 한 번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렇게 가면 아니 나 안 했지. 왜 개대오름을 주면서 왜 그래? 왜 괴로움을 주면서 그러냐고?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. 지금 이렇게 아빠한테 내가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된 게 35년 만이야. 나 내가 안 해본 말은 못해. 지금 잘하는데? 힘들 텐데. 그래도 지금처럼 얘기라도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. 내가 오늘 가서 한 짓들이 여전히 엄마 아빠 앞에서 뭔가 그냥 위로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있던 게 화가 나고 엄마 아빠는 아직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.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.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할 자기가 말을 못해서 그래서 말을 못하겠다고? 아니 오늘 다 말을 잘 하더라고.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해줘. 내가 할 말이 없다. 왜? 왜 할 말이 없어? 그만해. 최고 정성일 때. 어디 이렇게 오른손 왼손. 오른손? 진짜 무슨 이렇게? 찾을 거야. 아 못 찾겠어. 나는 조청이고 아빠는 조봉사야. 그 어떻게 되나? 전화. 내가 맨날 탈진할 것 같아. 사실 이거 아빠 자료도 막 며칠 동안 그래, 밤새서 보고 이제 얘기가 됐네. 왜 이제 아빠는 나랑 뭐 하고 싶어? 앞으로? 좀 생각해봐. 나랑 하고 싶은 게 없어? 어쩔 수가 없어를 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. 치열하게 고민하고 작품 만드는 거. 근데 똑같아.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는
같아. 계속 외롭고. 이 조정은 네가 누구냐? 내가 바로 Thank you.